2023년 2월 눈쟁이는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은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새로운 컴퓨터를 맞추고 싶었지만 컴퓨터에 대해 잘 몰랐기에 눈쟁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본 눈쟁이는 낭만에 젖어 난쟁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바뀌신 것 같네요? 이게 저희가 결혼 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제가 살던 원룸에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따로 어떻게 몰래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잠깐 밖에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컴퓨터를 짜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네네. 원하시는 조건이 300이었었나요? 2,300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용도 자체가 일단은 편집. 아, 용도는 거의 순수 게임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엄청 뭐 고생할 필요까지 없는데 저희가 농사를 지으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튜브를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웹사이트 관리도 하는데 유튜브 특히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PC 사양을 좀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양이 그래도 너무 낮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편집자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미 딱 적절한 이제 성능 정도를 어떤 걸 맞추면 좋을까 해서 이미 다 이제 여러 검색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찾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이 있는데 지금 PC 여기 나오는 이거는 딱 300짜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막 이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 네. 뭐 색 반짝반짝. 로봇 어깨처럼 생긴 거. 아. 그런 거 있던데. 아, 뭐 이런 종류들.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 네. 제가 방 하나를 게임방처럼 꾸미거나 재밌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종류가 간지가 나기는 하죠. 디자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쪽은 별로예요? 뭐 조립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쿨링이 막 잘 안 되는 구조는 또 아니라서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케이스가 하나 3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런 걸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3년 전에 조립했다 PC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괜찮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막 이제 비슷한 형태로 방금 전에 본 거는 뭐죠? 이거 방금 전 이거요? 거, 네. 이게 이제 이거의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으로 뭔가 디자인들이 좀 다르게 바뀌긴 했습니다. 엄청 공격적이네요. 이거 괜찮은데요? 이건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네네. 저도 실물을 본 적은 없는 제품이긴 한데. 아, 그래요?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조립하기엔 좀 빡세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략 지금 가격이 366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네. LED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470 안쪽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빼고는 혹시 더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실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에. 아, 그러니까 본체 말고 이제 필요한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시다. 그쵸. 그러면 다음에 연락드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입니다. 뭐야, 벌써 3월이야?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거의 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냐? 앞에 보신 그 견적 맞추신 그분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차에 싣고 아니 개 커요. 이걸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 설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지역 말해도 되나요? 울진이에요, 울진.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와가지고 잠시 휴게소에 가 있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출발하고 4시간 멀긴 하네요. 다시 4시간 갈 거 생각하니까 머리야 분들. 아무튼 도착을 했고 이제 맡겨주신 분이고 부인분은 다른 데 가 계시고 저희는 없는 동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실 거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책상을 이렇게 기역자로 해놨어요. 왼쪽에 이제 여자친구 컴퓨터를 세팅할 거고 오른쪽에는 제가 직접 할 거라서. 본체를 그러면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눈쟁이 보고 그냥 아무튼 저희는 딱 그냥 적당하게 봤을 때 괜찮은 대로 그거 설치. 어차피 인터넷은 지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까지만 체크하고 연락을 다시 드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저희가 이제 일로 와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기본 선만 연결해 놓고 고민을 해보죠. 붙이고 막 선 하는 거. 왜냐면 장비가 다 추가된 게 아니라 막 선을 붙여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니터 먼저 얹고 본체 올리죠. 우리 국밥부터 해버리죠. 소고기 먹으러 가자입니다. 빨리 하죠. 빨리 그리스 꺼내죠. 잠깐만,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본체 올라갈까요? 이 공간이 좀 더 모니터들을 당겨야겠는데요? 본체가 생각보다 커서 모니터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둘 다. 괴물 사이즈인데? 이 너무 네. 배가 고픕니다. 저도요. 강제로 굶고 오라는 이 신청자분의 강조하셨어요. 밥 드시고 오시지 마시라고. 두 기분을 사주시겠죠? 왜 이 케이스를 하신 거지? 화려한 게 좋다고 하셔서. 형 화려를 넘어서. 화려의 끝판왕. 오, 여기도 LED 나오는 거구나. 광량이 세네요. 아 근데 이전 작보다 좀 더 많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애쉬운 느낌이긴 하네요. 오케이, 매우 오이시 됐습니다. 끝! 예! 어 잠깐만요. 하얀색 세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오미고토. 여러분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됐고 여기 인터넷이 아직 안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설정할 것들은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제가 세팅을 할 게 별로 있는 건 아니라 이게 장비가 뭔가 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세팅을 할 게 더 없습니다. 눈쟁 세팅 서비스를 뭔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엄청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눈쟁전자 선정리 서비스 데모 버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사실상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뭐지? 무선인가? 싶을 정도. 이까지 내려와요? 보인다. 약간 그 정도 딱 해놨습니다. 풀 서비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봐도 무선인가? 싶을 정도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장비를 변경을 하면은 그걸 다 풀더라고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를 했고 이쪽 그 작업하신다고 하셔도 정리만 해드렸고 연락을 드려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요. 한 끼 다 먹고 3시에요 지금. 아침 7시에요 아무튼 그 러버하우스 한번 찍고. 알지? 러버하우스가 아니고 수방사 느낌이지. 알지? 수방사 느낌 아니지? 수방사는 연맥이는 거니까. 그 러버하우스 느낌 한번 따라라라따 한번 하고 밥 한번 스근하게 먹고 난 갈 겁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컴퓨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세팅을 하러 왔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얘는 뭐예요? 걔는 선이 짧아서 보조 배터리로 일단 스피커 전원선인데 일단은 해놨고 그 이거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 이제 연결하면 돼서 밑에 멀티탭을 달아놨거든요. 아 그래? 우와 다 붙여놨구나. 네. 와. 네. 밑에 이거 귀엽다. 그냥 어댑터에서 그것만 연결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테스트 한다고만.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저 처음 가져보거든요 컴퓨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간 적 없어서 제가 이번에 제 이제 첫 컴퓨터. 첫 컴퓨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너무 높아졌는데 지금? 나도 아직 못 가져보면 내 거 어디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 자기는 이거 해서 찍어야 되는데. 좋아. 이건 나랑 찍어야 되는데. 네? 그 티어에 잠이 오면 제가 이거를 준비 맞추신 거예요? 내 부분에서 제작한 거예요. 조명이에요 조명. 너무 예뻐. 이렇게 너무 예쁘다. 여기서 딱 붙여가지고 여기 게임왕처럼 완전 딱 할 거라서. 아 이런 걸 만들어줬구나. 일단 이렇게 크다. 와 이야 비켜줄래? 와 모니터 진짜 예쁘다. 오토바이 너무 케이스가 많이 무거워서 네 나중에 이렇게 들으셨어요. 나중에 이거 말고 박스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 혹시라도 이사가면 힘드실 거라 따로 원래 배달도 안 해주시는데 직접 들고 오시는 거. 따로 원래 배달이 아예 안 돼요. 아 택배 배송이 안 됩니다 이거. 네 맞아요. 저 전화 받거든요. 킥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갖고 직접 가죠. 박문수랑
이게 위험한 그 택배 하면 이제 파손될 위험이 좀 큰 케이스라. 게임을 하면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우트로를 하나 따고 할까요? 그냥 어, 어떤 거요? 마무리를 그냥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냥 오케이. 하... 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이러면 근데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그냥 계속 끊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하셔야죠. 빨리 해주세요, 아니, 빨리. 아, 네. 네. 여기서 할까요? 네, 네. 네.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아, 제가 이렇게. 저도. 제가 세팅 가서도 안 이러거든요. 아, 대충 잘 끝나는데, 그. 아, 네.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네. 사용하시고 그 혹시나 네. 뭐 PC는 그거는 아니긴 하지만 문제 생기면 이제 오버시스템에서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네. 오버시스템 연락을 하시면 그 AS가 3년이 될 거라서 거기 연락하시면 될 거고 뭐 네. 나머지 혹시나 문제 있으신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핀칭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더라고 저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니 왜 굳이 이걸 아니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뭐 밑에서 해도 되잖아요. 저 혼자 가는데 뭐 아 밑에서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부끄럽게. (웃음) 다음에 결혼식만 이렇게 오면 되나? (웃음) 네. 맞으라서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아, 아닙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나가는 건가요? 아, 컴퓨터 너무 잘 싸워. 아,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어요? 딱 에피타이저 그 느낌. 삼콤하고 딱 입맛 좋네요. 좋네요.